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문 부동산 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.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고일한 기자 PHOTORANF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. 정 의원은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집값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오른 것을 들었다. 그는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한 것의 핵심은 임대료와 집값에 있는데 이를 임기 6개월 만에 박 정부의 절반만큼 올려놓으면 평가 이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진단했다.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꼽았다. 문 정부가 도시재생에 5년간 50조씩 투자한다고 밝힌 이후 기대심리 탓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. 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집값이 오르니 서울은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한다고 하고 있다. 새 사는 사람들, 청년들에게는 집값 인상은 우울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. 정 의원은 8.22 부동산 대책 또한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. 국세청, 구청 등에서 떴다방과 전매를 단속하는 건 이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이다. 그는 민생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, 청약제도 개정,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효과가 의심되는 과거 박근혜 정부식 미봉책들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. 여당 일각에서 지대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. 조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지대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. 그러나 정 의원은 그런 큰 얘기부터 하지 말고 작은 얘기부터 해야 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은 몽상이라고 설명했다. 그는 민주당이 현실 속에 있는 임대료의 고통, 집값의 고통 등에 대해서 먼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 정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관료 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. 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한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.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 관료들이 우수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곧 관료들의 포기 됐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개혁을 시도하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한 관료사회와 재벌, 학자, 언론 등 기존 기득권 사이에서 현재 폴로 외롭게 서 있다. 곧 덧붙여 말했다.